영문도 모른 채 잠에서 깬 준우는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고립된 걸 알게 됩니다. 데이터부터 와이파이, 문자, 전화 등 모든 것이 끊긴 채 고립된 상황. 연락이 두절된 가족에 이어 최소한의 식량마저 바닥인 하자 그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건너편 아파트에서 누군가 시그널을 보내오는데요. 바로 또 다른 생존자 유빈이 아직 살아있음을 알게 된 준우는 그녀와 함께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고편만으로도 범상치 않음을 보여준 영화 살아있다는 한국 좀비 영화의 새로운 지평선을 여는 건 물론이고 그동안 화려함에 그치기만 했던 액션에 더 큰 자극을 주어서 마치 하나의 장르의 오감 만족까지 더해진 작품이라고도 느꼈습니다. 영화는 오프닝부터 굳이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마치 슈퍼카의 엔진처럼 곧장 달리기 시작하죠. 좀비라는 소재에 심장과 손을 움켜쥐게 만드는 액션 속에서 오감 만족까지 더한 영화라고도 했는데요. 첫째,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영화의 미장센과 액션으로 시각을 사로잡습니다. 둘째, 좀비 영화이기 때문에 툭 튀어나올 때와 음악에 귀를 사로잡습니다. 그동안 안일하게 생각하며 버리거나 아니면 남기기에 일쑤였던 음식 장면에 미각과 후각도 사로잡는 게 셋째와 넷째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영화 속 주인공들이 처한 상황을 내가 만약 마주하게 된다면 그때 마주칠 수 있는 좀비들을 상상하며 촉각까지 사로잡는다는 것이죠. 아야이. 뭐? TV가 왜? 이제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좀비는 다소 흔해진 소재입니다만 또 아직까진 환호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또 이 좀비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칫 진부한 이야기로 전락할 수 있는 게 또 좀비물인데 이 영화 살아있다는 진부함을 포함한 심파 따위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준우와 유빈을 통해서 영화는 여러 시사를 전달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튜닝된 컴퓨터, 드론까지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준우를 통해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준우뿐만이 아니라 생존한 사람들이 구조를 요청하고 감염된 도시를 탈출할 수 있던 하나의 통로는 바로 또 SNS였습니다. 영화 속에서 정부가 준우와 유빈 같은 생존자들을 구조할 수 있던 건 해시태그가 한몫했기 때문이죠. 이렇듯 영화는 인터넷 BJ, 드론, SNS 등의 장치로 디지털 시대, 디지털 세대를 아우르며 한국 좀비 영화의 새로운 맛을 보여준다고 느꼈습니다. 만약 내가 저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준우와 유빈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과연 집 안에서만 기다리는 것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일까? 아니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며 관객들의 마음을 동요하기도 합니다. 앞서 준우와 유빈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세대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까지 느낄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 영화 살아있다를 통해서 또 다른 시사를 전달받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극중 준우와 유빈은 디지털 세대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청년이었습니다. 마주치는 동시에 물어뜯는 것들로부터 생존을 해야만 하는 이들. 저것들로부터 물어뜯기기 싫다라고 말한 준우를 보면서 매일매일 약육강식의 세계에 발을 내디뎌야만 하는 청년들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영화 속 좀비들과 다를 뿐 살기 위해 물어뜯어야만 하는 건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또한 영화의 TV 속 앵커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미쳐있다, 제정신이 아니다 등등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좀처럼 이해할 수 없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사건을 접할 때가 꽤 많습니다. 마치 일일 드라마의 회차를 보듯 매일같이 새로운 사건의 기사를 접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사건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영화 속 준우와 유빈을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좀비들과 별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겉모습만 다를 뿐 마치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똑같은 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메인 무대로도 사용되고 있는 수도권에 밀집된 인구들을 통해서 작품은 또 다른 시사를 전달한다고 느꼈는데요. 수도권 하면 밀집된 인구, 그리고 그 인구만큼이나 밀집된 아파트를 대거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속 준우와 유빈이 살고 있던 곳도 바로 아파트였죠. 하지만 준우와 유빈은 마주보며 살고 있었으나 정작 서로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하다가 극적의 생존 이후 알게 되었습니다. 블록처럼 쌓여진 아파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앞집과 옆집, 아랫집과 윗집에는 정작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를 뿐더러 누가 살고 있든 관심조차 없는 게 바로 또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준우가 유빈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소화전을 열어서 좀비들을 향해 뿌리려고 했던 게 계획이었지만 작동되지 않은 지 벌써 오래, 즉 아직도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영화는 짚고 넘어갑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 따윈 집어던진 채 시작부터 엄청나게 터지는 오프닝. 아파트라는 공간에 주는 미장센. 한순간도 긴장감을 놓칠 수 없게 만드는 극도의 서스펜스와 음악의 향연. 거기에 사회적 시사까지. 6월 24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살아있다시. 갈게. 지금 가요. 무슨 소리야. 여기 살아있다.